꽃이 핀다. 마치 이미 예정된 운명처럼 꽃은 다시 핀다. 춥고 시렸던 과거는 없었던 양 사람들은 꽃 속에서 현실을 잊는다. 또 사람들이 쌓아올린 역사란 거대한 담벼락 위에선 슬픔마저 꽃으로 피어 시간을 취하게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한 계절을 산다. 지내 봄이 왔다. 늘 그렇듯 흐드러지게 봄이 왔다. 벚꽃 없는 지내 봄을 상상할 수 있을까? 지내는 벚꽃을 앞세워 사람들을 불러모은다. 올해로 군항제가 벌써 49회. 충무공의 뜻을 기리는 추모제에서 비롯된 행사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꽃 속에서 낭만만 꿈꿀 뿐이다. 벚꽃이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탓이다. 꽃길은 도심 속에만 있지 않다. 진짜 백이 진해 벚꽃을 즐기려면 드림로드를 따라 걸어야 한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에 꼽히는 이 길은 2006년 옛길을 다듬어 드림로드로 다시 태어난다. 장장 26km. 꽃사태가 난 길을 하염없이 걷다 보면 누구라도 꽃 속에서 피는 꽃 같았던 아름다운 시절을 떠올린다. 마치 미인대회에 나온 처녀들 마냥 앞다퉈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꽃천국에서 어찌 황홀경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저는 우리 남편하고 처음 만났을 때 생각이 납니다. 벚꽃 피었을 때 남편을 만났게 됐는데 그 지난해는 엄청 추웠다입니까? 세월은 모성이다. 시간만 흘러가는 시간 4월이 되게 꽃이 피고 그 꽃이 피고 4월 지나가면 지금 한창 꽃 아닙니까? 그게 어쩔 수 없이 세월이 지나가고 시간이 흐르면 꽃이 핀다는 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 나이가 들긴 아 벌써 또 세월이 흐르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꽃길이 끝나고 나면 길은 하늘을 향해 이어진다. 어딘가에서 툭 하고 떨어진 것 마냥 기이하게 우뚝 서 있는 거대한 바위 정상으로 향한 길.
시루를 얹어놓은 것 같다 해서 사람들은 이 바위를 시루봉이라고 부른다. 시루봉 정상에서는 바다와 어우러진 항구 도시 진해가 한눈에 들어온다. 진해가 품은 바다는 말 잘 듣는 자식 마냥 얌전하다. 항구에도 꽃이 피었다. 허나 꽃이 피는지 지는지 돌아볼 겨를이 없는 이들은 바다에서 건져올린 수확물로 봄을 가늠한다. 뜻이 나라도 슈트복 안 입으면 안 돼 있어. 이 장갑 안 끼고 하면 우리 얼마나 참는지. 올해는 바닷물이 유난히 차단다. 중무장을 한 해녀를 싣고 배는 바다로 향한다. 운전하는 선장은 해녀의 남편. 배로 15분. 봄 도다리 낚시에 빠져있는 강태공들을 뒤로 하고 한참을 더 먼 바다로 향하면 그들의 돌미역밭이 나온다. 그 미역이 또 새로 새 미역이 도다나. 지금 이때 되면 미역이 다 마무리될 건데 내가 상태인데 지금 새로 미역이 사람. 원래 미역 농사는 1월에 시작해서 3월이면 끝나는데 올해는 수온이 유난히 낮아 40년 베테랑 해녀는 횡재 아닌 횡재를 하게 됐다. 물에 뛰어드는 아내를 보면 지금도 마음이 짠하다는 이봉은 씨. 그는 이렇게 40년 아내 곁을 지켰다. 멀리 뭔가 혹시나 이 엄마가 싶었어. 그러다 이 망산이 올라오면은 그냥 더 정리를 하고 그냥 막 우리 일체. 제주도가 고향인 이목자 씨는 무트로 나오면 삶이 더 나아질까 싶어 진해로 왔다. 그러나 여기서도 해녀 일을 해야 했고 당시 군인이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다. 그러나 그 후로도 그녀의 바닷속 생활은 멈출 수가 없었다. 그래도 대개 해녀들이 외롭게 바닷속을 들곤 하지만 이목자 씨는 늘 곁을 지켜준 남편이 있어 쓴 줄 모르고 살았다. 게다가 돌미역 인기는 나날이 좋아져 주문이 끊일 날이 없다. 그 덕에 미역이 자식도 키워주고 밥도 먹여주었다. 그래갖고 막 고생만 시키고 이래 이제 다 늙고로 이래 망가뜨려 놨으니까 이 책임을 이제 놓아줘야 돼. 이제 아들, 이제 아들 혼자서는 거. 못합니다. 아저씨 네. 있어서 하지. 저 아들, 혼자서는. 다 키워놓고 시집 다 보내고 이제 한 해 남았는데. 아들만 장가드리면 좀. 이 세상 고단하지 않은 해녀의 삶이 어디 있으랴. 하나
그 고단함을 알아주는 짝이 곁에 있으니 이목자 씨는 원도 한도 없다. 이목자 씨는 올해 스스로 정년 퇴직을 할 참이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아름답게 저물 수 있어 이목자 씨는 그게 고맙고 행복하다. 꽃길 위에도 어둠이 내려앉았다. 허나 어둠 따위로는 발광하는 꽃의 자태를 감출 수 없다. 다만 만개해서 제 스스로 지쳐질 때만이 그 빛은 사라지리라. 어느 땅이건 숙명이란 게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게 사실이라면 지네의 숙명은 외세로부터 이 땅을 지키는 것이리라. 그렇게 규정지어진 지킴이의 땅은 1946년 해군 사관학교가 세워지면서 다시금 외세로부터 바다를 지키는 자신의 정체성을 굳힌다. 지금은 그 위용을 실물 크기로 제작된 거북선이 대신하고 있다. 항구에 정박돼 있는 전투함 위에도 꽃이 폈다.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군함을 비롯한 해군 사관학교 곳곳이 군항제 기간 동안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기 때문이다. 진해 해군 부대에 흐드러진 벚나무는 유난히 크고 아름답다. 그 탐스러움 속에는 슬픈 사연이 배어있는데 사연인즉 해방 후 우리나라 토종 왕벚나무를 일본 벚꽃으로 인해 거의 모두 베어버렸다. 그때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부지한 토종 왕벚나무가 세월을 먹고 이렇게 우람하게 자란 것이다. 사연을 듣고 보면 토종꽃이 더 예뻐 보인다. 해방 후 나무를 모두 베어버릴 만큼 외색이 짙었던 도시가 진해다. 지금은 근대 유물이 된 일제강점기 당시의 건물들이 그 역사를 말해준다. 진해는 러시아와 일본이 모두 눈독을 들인 군항이었다. 그러나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러시아군은 아예 이곳에 발을 디디지 못했다. 현재 우체국으로 쓰이는 러시아식 건물은 일제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세운 전리품과도 같은 건물이다. 이 땅의 역사는 긴 세월을 넘어 이제 꽃처럼 다시 피어났다. 1928년 일본인들이 만든 양어장이었던 이곳은 해방 후 민물고기를 육성하는 내수면 연구소로 용도가 변경됐다. 그리고 지난해엔 자연과 환경에 관심이 높아지는 시류에 따라
환경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했다. 이곳에 가면 보기 힘든 토종 물고기와 사라져가는 보호 어종들을 여럿 만날 수 있다. 토종인 이 녀석들이 더 반가운 것. 외세에 시달려온 이곳의 역사 때문이리라. 꽃 역시 그렇다. 새로 만든 꽃길이 아무리 잘 조성돼 있다 해도 세월에 때가 묻은 풍경과 같이 있을 때 그 정취는 더하는 법. 이곳에선 꽃이 사람들을 추억이란 과거로 이끈다. 이젠 역사도 없어진 경화역 주변 철로에서 벚꽃을 즐기는 이유도 그 때문이리라. 추억이란 옷을 입어 더 정취 있는 곳이 진해에는 또 있다. 이곳에서 만나는 물건들은 하나하나가 타임머신이 되어 과거의 우리를 만나게 한다. 마치 세트장과도 같은 이곳은 한국의 현대 생활사를 담은 일종의 박물관이다. 김씨 박물관이란 이름만큼 친근한 이곳의 주인장은 16년 동안 잡동사니를 모아왔다. 근데 이걸 하나 이제 갖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어 하는 게 이제 물건으로서 아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라디오라도 아 진공관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역사물은 또 역사에 대해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진짜 내가 갖고 있는 이 유물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한 게 근대사를 공부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엄청난 이제 국가에 대한 국가나가 사회의 어떤 중요성을 알게 된 거죠. 잡동사니를 모으며 만물 박사가 된 김 씨의 박물관 구석구석이 정겨운 건 그 안에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다.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겪고 4년 전 고향에 내려와 박물관을 짓기까지 그는 그저 고물 수집가였다. 엄마들이 천하 장사였나 봐. 그러나 이제 그는 그 시대를 살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과거로 이끄는 시간 여행자가 됐다. 폭우는 여행자들의 안식처다. 진해의 작은 폭우 삼포도 어느 나그네에겐 시가 됐던 모양이다. 꽃들이 만개한 길을 따라가다 보면 삼포로 가는 길 노래비가 나온다. 이 곡의 작사가는 무전 여행을 즐기다 우연히 다다른 삼포에 반해 노래를 만들었다. 바람 부는 저 들길 끝에는 삼포로 가는 길이 있겠지.
최근까지 많은 문학 작품에 나오는 삼포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장소로만 알려졌다. 허나 가요 삼포로 가는 길은 실제 존재하는 진의 포구이며 작사가는 그 길 위에서 숱한 상념들을 쌓고 부서쓰리라. 그리고 그 길 위에 지금은 다시 꽃이 피었다. 삼포 바로 곁에 붙은 제포항 근처엔 오래된 외성이 있다. 웅천 외성. 임진왜란 당시 왜군들이 남해안에 축조한 18개 외성 중 하나다. 이곳 역시 아픈 역사의 전장이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인들은 조선의 도공들을 이곳에 억류시켰다가 제포를 통해 강제로 일본으로 끌고 간 것이다. 당시 일본엔 다도붐이 불고 있었다. 웅천 보계산 기슭은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중엽까지 도공들이 도자기를 굽던 유서 깊은 도요지였다. 하지만 기술자들이 사라진 뒤 그 명성은 아예 자취를 감췄다. 그렇게 400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불이 꺼진 가마터에 불을 다시 붙이겠다고 나선 이가 도예가 최웅택 씨다. 그는 스스로 웅천 지역 출신의 도공인 거관의 후예를 자처하며 30년 전부터 도자기를 만들고 있다. 흙 이름은 삼백토라고 저희들 이 지역에서 도자기를 만드는 특이한 흙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흙이 흰색, 붉은색, 노란색 이 세 가지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백토라고 하는데 특이하게 여기 보배산 옛날 고 도요지 주위에만 이 흙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선조들이 만들던 토기는 흔히 말하는 막사발, 정식 명칭으로 하면 조선사발이었다. 조선사발은 일본의 국보로까지 지정될 만큼 지체 높은 닭이다. 그 높은 위엄을 다시금 되살리고 싶은 도예가는 발 물레질만을 고집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옛 전통 그대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다. 전기물레보다는 전통식 발물레를 크게 해서 물레가 돌면 도는 대로, 유약이 발리면 발리는 대로 과식 없는 이 차사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일본 차인들이 과식 없는 한국이 사발에 매료되었다고 봅니다. 다시 웅천 가마터에 불이 피어올랐다. 그렇게 태어난 조선 사발은 규격에 얽매여 사는 현대인들에게 자연스러움의 미학을 전한다.
정화역. 하루에 한두 번 기차가 지나가면 잠시 꽃놀이를 멈추고 춘몽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리고 그 위로 꽃이 진다. 살아있는 건 모두 겪어야 하는 생성과 소멸의 굴레를 확인이라도 시키려는 듯 그 화려했던 시절은 꽃과 함께 진다. 역사의 슬픔, 소멸의 두려움마저 환하게 꽃으로 피어 우리를 위로하던 찬란한 시간. 짧아서 더 얄궂은 봄이란 시간은 다시 다음을 기약하며 천년 같은 잠 속에 빠진다.